같이 보실 분 있어요? 일단 먼저 애들 거 보고 싶어요. 애들이 지금 떨어져 있지 않아? 네. 그지? 네. 네? 네. 애기 몇 살? 성씨 누구야? 애기. 한산이 씨요. 어? 한산이 씨. 지금 둘이에요? 네. 첫째가 몇 살? 지금 20살 됐어요. 20살. 신축년에 20살? 2002년생. 그다음에 둘째는 2005년생. 이 둘 다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작은 게 아들이에요. 애가 아들? 네. 근데 얘가 많이 보고 싶어하네, 의외로. 통화해요, 언니? 네, 어제도 같이 있었어요. 어, 같이 있었어? 네. 어, 그럼 한국에 나와 있어? 어린애들 다 여기서 키우고 낳고 키우겠어요. 아, 낳고 키우고. 근데 우리 지금 첫째 있죠? 네. 첫째가 좀 방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느낌 들어요. 어? 지금? 네. 갑자기. 갑자기? 아니, 네.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 학교 다녀요? 학교 안 간다 그래서 이제 방황한다 그래. 이게 언니 26까지야. 어. 6살까지. 응? 지금 하고 싶은 거. 어? 이것도 해 봤다가 저것도 해 봤다가 일해 언니. 저요? 아니 말고 얘 아이. 지금 자기 쓴단다고 떨어져 있거든요. 방황해 엄마. 어떻게? 안 좋은 길을 갈까요? 아이는 기술 가지고 살아야 돼, 기술. 그죠.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더라도 다시 뭐 기술대학.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어? 그리고 부지런 돌아다니기를 너무 좋아해,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네. 어? 그리고 엄마 좀 많이 안 닮았어요. 네. 예, 아버지 좀 많이 닮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유인이야. 자유인. 너무 애달아는 하지 말으라 그래. 애달아봐야 엄마 해결 방안이 없고, 어? 그 다음에 또 둘째는 항상 엄마가 그리워. 그래요? 엄마는 반대로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둘째가 아들이죠. 네. 이게 첫째가 딸이고. 근데 이제 뭐 미용 기술을 배운다든지, 예? 네, 그거를 첫째. 이번에 네? 지금 저도 다른 자격증을 따려고 하다가 같이 좀 이제 애가 방황하는 게 좀 보이니까 학교도 안 간다고 하니까 미용실 그거를 이제 얘기해 보려고 그랬었어요. 하면은 같이 학원 다닐라 그러면 다닐까요, 애가? 엄마랑 같이? 네, 끌고 다닐라고 하긴 하는데 학교 안 갈 것 같으면 그냥 기술을 예, 뭐든지 기술 가르치라 그래, 얘는. 근데 26살까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 아이는. 이해했지? 근데 엄마야,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 네. 네? 엄마가 지금 이제 신축년 들면 45살이잖아요. 네. 근데 이 45살을 엄마가 이 아이들을 놔놓고도 엄마, 네. 엄마로서 노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다고는 하나,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 응?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결혼을 너무 일찍 했고, 어? 엄마, 어?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울타리 안에 있어요,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도, 어? 남자가 대기표를 끊고 항상 기다려. 제가요? 남자를 기다리나고요, 제가? 아니, 남자가 본인을, 어? 본인을 기다려. 아니, 마음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가는 사람은 없는데 항상 남자가 따라요, 이사주는. 따라. 어? 내가 남한테 꽃이 되고, 어? 어? 향기로운 꽃이 되라 하거든. 응? 그래서 우리 언니는 이렇게 신점을 보고 어디를 가면 끼가 맞네? 예? 뭐 이렇게 신주가 있네?
예? 신기가 있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야 돼. 예? 사주 자체가 화려해. 안 좋은 거잖아요. 어. 살아가기가 내가 살아가기가 여자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어 언니. 이 일부 종사 하기가. 어? 지금도 언니 방황을 언니가 하고 있어. 실제로 내 삶이 버거워. 어? 안 그래? 근데다가 작년까지 경자년까지 네. 응? 아주 미친 듯이 볼을 치고 다녔거든 뭐든지. 예? 인간구설 돈 나가 돈 들어와도 도로 나가야 돼. 예? 네. 가게를 해도 망해야 돼. 언니인 줄 알아요. 속 시끄러운 시간이 작년까지 무진장 지나갔어 언니. 근데 신축년에 들어서도 언니 지금 언니 네 마음이 어쩌냐면 설레발레 잡을 안 서. 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맞아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어? 뭔 네. 얘기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 언니가 이상하게 지금 나이가 44인데도 화려함을 좀 많이 쫓아가. 내 삶은 언니야 김치거든. 응? 언니야 김치처럼 살아야 돼. 된장국처럼. 근데 나는 이상하게 예? 스테이크처럼 살라 그래. 예? 그러니 부대끼잖아 언니. 그치? 응? 안 부대끼나? 언니? 응? 남자를 만나도 네네. 다가온 남자가 있어도 언니가 지금 서방님이랑만 이 애들 아빠랑만 지금 끝난 지 좀 되셨죠 언니? 오래됐죠 10년. 그치? 네. 오래됐어. 그 안에 언니가 10년 그 넘는 세월 동안 생각을 해봐. 어때 언니? 제대로 된 남자가 들어오지를 않아? 어? 아직도 언니 환상이라는 게 있어. 어? 드라마틱한. 이 환상을 쫓아가면 언니 삶이 나중에 산으로 가 있어. 어, 지금도 그래 언니. 마음은 안 그러는데 네.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열심히는 살았다 그래. 열심히는 살았는데 언니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제 회사 다니다가 그때 좀 모은 거로 시작했다가 아 그런 거 좋아하니까 술 마시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화려한 거 좋아하는 장사를 잘하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꼬인 것 같아. 내가 그랬잖아 언니 장사를 해도 똑같아. 매한가지. 근데 이제 와서 후회라는 거래 언니가. 왜? 내가 이제 곧 있으면 50이거든. 응? 이 삶이 내가 주체자가 돼야 되는데 이 무게감 있지. 내가 이렇게 헛되이 산 것 같은. 네, 유치원은 이제 그게. 지금 이게 경자년에 지금 그냥 이빠이야 언니. 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단 하나 내년이 지금 신축년이 나가는 삼재 언니. 네. 응. 언니 지금 삼재잖아. 네. 응? 나가는 삼재야. 어? 지금 언니 돈줄도 꽉 막혀 있고. 어? 네. 그게 제일 이제. 어. 네. 이 고리가 풀려야지 언니가 속 시원하게 살아. 근데 딱 2년 45, 46까지만 좀 잘 넘겨봐라 그래. 아직도 이랬냐? 응, 45, 46. 왜? 지금은 내년에는, 응? 사기 조심해라, 사기. 인간 조심해라, 그래. 예? 내년, 아직도 남았다는 얘기야. 신축년에도. 이해했어, 언니? 이게 없는데, 예? 누가 또 털어가? 누가 또 털어가 와서? 없는데. 남자요? 어, 여자도 조심해야 돼. 사람 조심해라, 너. 난 말해줬다, 언니. 예? 또 털릴 거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없는데 또 털어간다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이 언니가 제일 급해. 아니야? 얘는 진짜로 어느 것도 빌려달라 그러면 내 거 있는 거 진짜 뭐 금융도 팔아서 다 줬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안 돼. 아 그것도. 어? 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언니야, 언니 일을 해도 남의 밑에 들어가야 되는 수전이거든. 근데 그 자리도 지금 없다 그래. 아 그래요? 응. 언니 지금 놀아? 아
지금 언니랑 지금 동업하고 있어요. 동업해? 네. 잘 돼? 그냥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만. 2-300 그냥. 2-300 네. 그걸로도 그냥 만족해야 돼 언니. 네, 그걸 만족. 지금 현재는. 네. 응? 네. 근데 한 마흔 내년 하반기, 신축년 하반기, 그리고 46 초 이제 그때 지난 온기가 조금 바뀌어 언니. 그래서 새 문서를 잡던지 언니 문서를 이전을 하던지 둘 중에 답은 하나 나올 거야. 그때까지는 본인 둘이 끌고 가실 거야. 지금 동업자 하시는 분이랑. 언니가. 아. 지금 하는 자리에서 옮겨도 되나요? 지금이 어느 자리야? 간석 사거리 쪽에 있어요. 아니 사거리인데 네. 종목이 뭐냐고. 호프집이요. 네. 근데 거기서 옮겨도 언니 네. 지금 자리도 나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어? 네. 솔직히 말해서. 둘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몇 달 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내년 하반기에나 결정난다니까. 여름자락 지나서. 둘이 버티다 못해서 네. 머리를 다른 걸로 할까. 네 맞아요. 지금 다른 생각은 다른 걸로 할까. 그 생각하게 된다니까. 여름자라 찬바람 나면 네. 둘이 묘사를 꾸민다 그래. 네? 그리고 언니야 본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절에를 조금 열심히 다니셔도 나쁘지 않아. 이런 점집을 다니기 부담스러우면 응? 언니 다니는 데 없어요. 없어요. 절이라도 좀 다녀. 이런 데가 점집이 아니어도 좋아. 본인한테는 믿음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본인 사주에 돈은 원래 사실은 마르면 안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앞으로 들어오든 뒤로 들어오든 들어오는 사주예요. 이해 있어요? 그게 이만큼 쌓였다가 거품 빠듯이 빠져서 그래. 이해 있어요 언니? 근데 문서를 언니가 조금 일찍 잡았어. 그냥 언니 술 장사가 아니라 먹는 장사를 했어도 괜찮았었다고 이 양반은. 왜냐하면 술 장사라면 날파리들이 항상 껴.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런 장사 쪽에 모르다가 나 그래서 5년 4년 반 보냈는데 그걸 생각지도 못했죠. 그냥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서 꼬시겠다 이런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꼬여. 근데 그게 지금 그때 가게를 딱 계약하고 아시는 분 중에 근데 지금 언니가 오늘 온 거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돼 갖고 왔다는데 이건 개뻥이고 이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항상 엄마로서 마음의 무게감이고 사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왔다고 답답해서 할머니가 하는 말 언제 좀 풀리겠나 내년 신축년 한 여름자락 지나야지 풀려요 언니 확실한 거 근데 그 안에 관제가 한번 낄 수 있어 관제.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나 이렇게 영업하는데 경찰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이런 관제가 딸 수 있고 송사가 딸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게. 이렇게 이게 3월까지만 조심하래. 양력으로 3월, 4월까지만. 네? 네, 관제 조금 조심해라 그래. 이해 있었니? 가게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가게가 됐든 뭐가 됐든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약간 머리 아픈 일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그거 잘 넘겨라 그래. 이해 있죠 언니? 네. 돈은요 언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돌고 도르라 해서 돈이야. 네. 이해 있죠 언니? 네. 지금 당장 지금 답답하지만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야. 어찌 됐든 간에 돌아. 작년 조금 나아졌어요. 작년 봄 여름 때문에. 근데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 여름까지만 좀 참으셔. 분명히 결과는 매듭은 짓는다 그래. 자리를 옮기던 언니 종목을 바꾸던 묘사를 꾸미신대. 예? 그리고 아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다 운동하다 보면 다치겠지만 이번에도 진짜 큰 수술을 했거든요. 운동 쪽으로 그냥 근데 가야 지금 되는지. 엄마 네. 엄마도 지금 삼재고 얘도 나가는 삼재잖아.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얘는 19살까지 잘 넘기라 그래. 응? 남자 아들. 여기 지금 둘째 말하는 거예요. 운동 그냥 해도 괜찮겠어요? 할 수밖에 없어 이 아이는. 운동적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엄마 이 아이한테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언니 둘째. 내가 딱 하면 항상 보고 싶다 그래요.
보고 싶다. 엄마 생각하면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네. 놀러 가도 반기는 그런 식도 없고 하니까 얘는 아니야. 근데 엄마 아들이니까 무뚝뚝 할 수밖에 없잖아. 표현력이. 커서도 얘네들 먹고 사는 데는 진짜 없을까? 지금 엄마 얘네들 걱정하려면 뒷바라지 하려면 엄마 네가 다 못 키웠으니까 돈으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마음의 표현이니까 시집간다, 장가간다 하면은 엄마, 어? 그치? 그러니까 힘내. 생각대로 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언니야, 중요한 거는 내년 여름 자락 지나서는 분명히 해결할 게 분명히 있어. 지금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다 그러거든? 이해했어? 그게 지금에 와서 언니 너가 지금 이 순간 네? 너무 후회해야 돼 지금.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동안 지나갔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갔었어야지 되니까 언니. 네? 그러니까 잘 넘겨봐 언니. 예? 그래도 이제까지 울고 살고 참고 살고 잘 살았어 언니. 고비고비마다. 어? 어쩔 때는 본인이 너무 싫단다 본인이. 어? 본인이 너무 싫어. 아무 힘도 없고 진짜 그냥 말대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일어나기도 진짜 힘들고 계속 뭐 장난하네 계속 그랬던 것 같아. 경자녀는 그럴 수밖에 없어 언니. 작년에는 무조건 깨지는 애야.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야 되고, 이해했어요? 사람이 들어와도 아파야 되고, 나한테 아픔을 주고, 응? 그런 한 애야. 응? 아, 그거 안 그랬으면 몸이 아팠을 거고. 몸도 무진장 아팠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웠을 거고. 근데 이제 조금 괜찮대. 이제. 나 이제 한 몸, 살도 그냥 갑자기 한 18kg 오면 쪄버리고. 엄청 몸에 그냥 안 좋았었어요, 그냥. 근데 이걸 46자락까지만 잘 좀 넘겨봐 언니.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 언니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응? 무당하라는 사주가 됐으면 진짜 방울부채 들었고. 근데 그 사주는 아니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많이 빌고 살아야지 내 업장을 조금. 응? 왜냐하면 조상이 나를 벌어먹여주는 사주가 있고 신이 벌어주는 사주가 있어. 이게 둘 다가 겹치는 사주가 있어. 우리 언니는 조상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에 있는 조상님들이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이해했지?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 안 해? 아 그건 아니고 어쨌든 아버지도 여기 오셔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고 하니까 그거는 밀어줄 힘이 없는 거야. 네. 이해했지 언니? 그리고 진짜 가게를 시작해서부터 이제 엮인 사람이 있는데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그게 지금 그 사람하고 거의 이제 4년 반 5년 되거든요. 몇 살이야? 78년생이야 2월 7일이 언니요. 근데 언니 이 사람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네네. 어? 네. 근데 외롭다 그러네. 지금 외로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언니야 진짜 둘이 안 맞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래요 언니. 네 잘 싸워. 어? 근데 언니 헤어지고 싶었잖아. 너무 답답하니까. 나도 너무 어려웠고 그 사람도 이제 너무 어려웠고. 응? 그러다 또 헤어지다 또 만나고 나는 헤어지라 마라 소리는 안 하고 싶은데 언니 어쨌든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언니가 네. 남자 만나도 그 밥이 지금은 그 노물이야. 이해했어? 연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둘이 끌고 온 거기 때문에 네. 끌고 온 거기 때문에 내가 헤어져라 마라 할 이유가 없다고 언니 아 지금 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유가 없다고 나 입장에서는 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닥 맞지도 않고 안 맞지도 않고 그냥 그래 그 밥에 그 노물이라 그래 그 밥에 그 노물 둘이 똑같단 얘기야. 이거 도와주고 끓여주고 뭐 이럴 마음도 마음조차도 나눌 수 있는 적이 아니야 언니. 가게 먼저 운기가 돋아야지. 언니야 언니 네가 조금 숨고리가 조금 칠 거야. 그러니까 종목을 바꾸던 예? 자리를 변동하든 무슨 묘사는 꾸며야 되긴 해. 근데 지금 당장 문서가 떠지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갖고 가셔. 어? 나중에 뭘 할까라요? 좀 생각을 하셔. 적은 자본으로. 어? 남의 밑에 내일 들어가는 같은 것도 괜찮은 거예요. 어? 내일 같은 것도 괜찮아요. 우리 언니? 네. 내일? 네. 우리 언니가? 네. 그건 안 맞아요. 내가 아까 언니한테 말했는데. 본인은 먹는 장사. 먹는 장사.
먹는 장사해, 먹는 장사 언니. 응? 먹는 장사. 내가 아까 말 안 하냐? 내 사주에 네. 스테이크가 없어. 갈비가 없어. 된장국에 김치야. 이해했지? 네. 그럼 난 된장국에 김치를 먹고 살아야지. 어? 된장국처럼 살아야지. 돈이 쌓이는 사주거든. 내가 끼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못 살아. 어? 근데 반대로 해봐봐. 내가 나를 조금 놔. 내 끼를 이제 놀 만큼 다 놀았고 끼 부릴 만큼 어차피 끼 부리고 살았어. 어찌 됐던 간에 야 애기 띄워놓고 너 그냥 살지는 않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남자 없었던 날 없었고 솔직히 아니한 말로 아니야? 뭔 얘기인 줄 알아 언니? 그러니까 그때는 나를 조금 놔.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어? 뭐 그렇게 하면 돈이 쌓여요 언니. 내 말 들어봐. 어? 먹는 장사라니까. 처음에 그 술 장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언니가 좀 풀었었다면 오히려 지금 돈은 좀 쌓였을 거야. 어? 가장 쉽고 편할 수는 있고 고생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돈이 쌓이지 않는 돈이야 언니. 예?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게 돼 있어 언니. 어? 뭔 얘기인 줄 알겠지 언니? 내년 여름까지만 좀 고생하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